이러한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경남이 최근엔 의료 관광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치료와 관광을 겸한 치유 여행을 선도하겠다는 건데요. 공항에서 접근성이 좋은 대형 병원과 전통 깊은 한의학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창원 삼성병원. 러시아 국영항공사 직원이 성공적으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이 러시아 최대 보험그룹과 의료협약을 맺은 후 치료한 첫 번째 환자로 지역 의료 관광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온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커버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한방 약초의 고장인 산청군. 지난 2000년 시작된 한방 약초 축제는 14년 만에 전국 최우수 축제로 발돋움했고 35개 나라가 참가한 세계 전통 의학 엑스포는 산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해외 한방 의료 관광을 집중 유치할 계획입니다. 산청을 캐면 동의보감의 고장. 동의보감이라면 또 산청의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아마 이 산청이 한의학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4월 의료 관광 조례를 제정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직항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러시아는 심혈관 계통의 중증 환자, 중국과 동남아는 성형과 피부 미용, 일본은 한방 항노화 사업 관광객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대형병원 4개소가 30분 내지 40분 걸리지 않은 그런 접근성이 있고 또 의료기술도 서울에 뒤지지 않으면서 의료 수가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강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21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5만 명으로 75%가 집중됐지만 경남은 700여 명으로 전체의 0.4%에 그쳤습니다. 경남의 의료 관광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최첨단 의료 기술과 한방 산업, 천혜의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면 의료 관광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